우리 그 최유 목사님께서 오시고 얼마 후에 이 10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 2층에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한 20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찬양대도 몇 분 안 계시고 또 여기 회중도 몇 분 안 계신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늘 찬양대 귀한 찬송 듣고 또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 함께 은혜 나눈 그 여러분들과 함께 20년 동안 넘게 제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성숙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또 마침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최유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나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좋아서 끝나면 꼭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가지만 전 뒤에 꼭 앉아가지고 한 번씩 되새김질 하면서 듣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절기상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주현 뭐 절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현절 후로 이제 진행되는 절기가 진행됩니다. 오늘이 아마 주현 후 3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정된 성경 말씀을 제가 원래가 한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를 택했습니다. 오기 전에 1부 예배 끝나고 박혜정 목사님께서 나가시다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에서 당신은 시편을 택했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 택했네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갔습니다. 저는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주어진 말씀 4개 중에서 2개를 택했는데 성탄절은 뭐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으셨다. 우리 중에 그분이 임마누엘 와 계신다. 그러나 우리 중에 와 계신 그분이 내게 내 생명을 가져다 줄 구세주로 나타나시는가? 그것은 성탄절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현절 주께서 내게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실 창조자, 구원자,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자로 내 생애 속에 나타나셨다. 주께서 내 안에 현현하셨다.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주께서 내 옆에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 드디어 내게 나타나셨다. 주께서 현현하셨다. 아마 이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들이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마태복음 뒤쪽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에서 온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게 듣습니다. 다르게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양이다. 저 사람을 보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끝에 있는 예언자라기보다도 구약 예언의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보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양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언 혹은 약속으로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의 출현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구약을 읽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그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세상이 종교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 종교교회 여러분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을 읽는 건 좀 괜찮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 것은 좀 우리 교회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환상, 지나친 과장이나 기대가 아닐까요? 좀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니,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몸된 우리에 대한 얘기라니.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우리 교회의 경전인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손을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종교교회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종교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종교교회 교인들의 삶에 귀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이 우리 종교교회 교인들의 손길과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종교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현현하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약속 예언을 실현시킵니까?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현현의 자리로 만드십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먼저 물이 여러분들의 몸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사인과 액션 뒤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정하게 됐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으로 여러분들 위에 입혀졌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마치 제 예복이 저의 연약함과 죄를 가리고 있듯이. 그런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자 3일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여러분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 마음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때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던 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숨, 거룩한 호흡이 있었습니다.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뭐 불,
바람, 숨 뭐 이런 여러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불을 받으라, 내 바람을 받으라, 내 호흡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의 제단 안에서 불을 점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을 온통 태워서 아버지에게 올릴 그 불을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점화되었습니다. 세례 때. 그리고 그분의 바람, 그분의 숨이 여러분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죽은 듯했던, 진흙덩어리였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숨쉬라. 내가 너를 숨쉴 것이라. 내 호흡을 받으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연인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풍부해져서 그것을 단련시키고 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겠죠. 성격적으로 좀 종교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자연적인 감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룩한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비로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을 그분에게 바치고 이웃을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소스가 틀립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례 때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상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의 맛을 알게 되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방문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옷 입히고 먹이고 헌신하는 일이 그의 매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랑할 거리를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옵소서. 저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사랑이 없다면 저는 배고프고 허기짐을 느낍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김 받고 예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비로소 사랑하게 된 세례받은 사람들, 세례 공동체, 종교 교회의 삶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큰 먹거리는 아마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처럼 크고 아름답고 맛있는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훗날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아마 즐길 겁니다. 미움을 즐기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기하고 마음에 사랑조차 없는 사람에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을 정말 즐기하고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양식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사랑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랑 옆에 평생 있어야 되니까.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번 매번 제 삶이 사랑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리고 훗날 사랑의 대양, 커다란 바다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의 물방울 하나로 제가 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겉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자리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이.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은 종교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흑암에 거하는 자들이 큰 빛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어디서? 종교교회, 세례공동체, 이 신앙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여러분들 안에서 지키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그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개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굉장한 그 설교자입니다.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서 단지 나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분절하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의 기도를 주고받는 다양한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일개 사람들이나 이념들이나 때로는 학문적,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분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원수가 되고 서로를 마귀화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모이는 이유는 오직 비난하고 미워하는 재미를 위해서 모이고,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질병이 될 겁니다. 제가 부목으로 인천 창녕교회에 있었는데 한 번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한 2, 3개월 동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속회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가십시오. 남아있지 말고.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따지고 보니까 속회 끝나고 식사하면서 남의 얘기 하면서 이제 얘기가 복잡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3개월 정도 속회 끝나고 밥 차리지 말고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 다 흩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좋은 분들이나 좋은 뜻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이견과 반목과 싸움이 생긴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옆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미움과 분열과 사랑을 본질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막 우리는 세례받고 성장 중이니까. 세례받으면서 우리는 미움, 죄의 뱀을 내 발 아래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밑에, 발 밑에 뱀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의 힘이 작아지면 언제 그 뱀이 머리를 흔들고 내 다리를 물지 모릅니다. 세례받았다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밟고 있을 뿐입니다. 힘이 빠지면 언제 그 뱀이, 죄가 내가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공동체를 세상에서 전쟁 중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경제에 실패해서 어떤 단위 부대가 다 전사할 수도 있고 부비 출입이나 혹은 지뢰로 몸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고 거친 폭격으로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석 달, 넉 달 참호전으로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견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언제든지 미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분열의 씨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미움은 이건 결정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남이었느냐? 뭐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사들이 옷을 나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고린도 교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등분을 해서 서로 나눠갖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그리스도 어찌게 너희 안에서 남이었느냐? 찢겨졌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냐? 나 바울의 피로 너희가 용서받았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영을 받으라 그런 적이 있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냐? 베드로의 피로 너희가 용서받았냐? 너희가 베드로의 영을 받은 거냐? 너희가 베드로의 몸이냐? 왜 그러냐? 굉장히 심란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로 쓰면서 최대치로 자기의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몸이 찢겨내냐? 저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찢은 다음에 시신 한 조각씩 들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그리스도의 몸이 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한 조각씩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사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의 이름 아래 모여있는 한 교회 안에서 분열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 일치와 화해와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분열의 조짐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영이 나를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영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수에게서 세례받은 것이지 딴 사람에게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지. 따라서 너희가 분열하는 것을 보니 아마 여러 사람의 영을 따로 받은 모양이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분의 영을 받으라. 화해시키고 깊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끝없이 감당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두 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할 거라고 하는 다른 하나는 분열과 미움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혹시 그리스도를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예수 앞에서 다시 그분의 영을 기다리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몽골에서 또 네팔에서 때로는 여러분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쑥덕거리기를 내가 저 사람 지나다닐 때마다 큰 빛을 봤다 아니면 경비 아저씨들이 그 경비실 안에서 수군거리면서 저쪽 부근에서 내가 빛을 봤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엄마 아버지 얼굴 뒤쪽에다가 아우라 노란색 금칠을 이렇게 하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이 진정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연의 자리, 현연의 시간들, 현연의 시즌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현연의 자리로서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킬 때 저희들을 나약해서 때로 피곤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다리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희 정교교회 안에 머무시고 뭔가를 만드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